일요일. 시험이 슬슬 이제 오지 않나? 7월쯤에 시험 올 것 같은데. 사이산의 어? 형사 여기까지 왔어. 탐정. 조금 話せないかな? 怪盗団のこと? 아케치군? 야, TV스타 아니야. 이런 데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사시가 이네. 가모시다토 마다라메노 지레데 나니까 공통점은 ないのかな? 때사. 피해자가 出てるんだし, 怪盗団のことは 追求しないと. 피해자가 나왔다. 怪盗団を 否定しているのに 怪盗団の実在は 疑わないんですね? テレビ見てくれたんだ 真実を追いかけるのに 常識が邪魔になることだってあるからね 상식이 걸림돌이될 때가 있으니까 彼らがいるって考えた方が 多くのことに辻褄が合う これお姉ちゃんに言われて たまたまだよ 언니가 시켜서 왔나요? 우연이야 なんか楽しんでません? そうかもね え? 予告回答なんてフィクション 現実でやり遂げたやつがいるとしたら カリスマ探偵なんて言われてる身としては ライバル視するなって方が無理だろ? ライバル인가요? 自己評価が高いのね 回答は悪で あなたが正義? 勝手に人の心をいじってるやつと比べれば 少なくとも僕は正義の側にいる それに僕は 自分に備わった才能を使って 世のために奉仕しているに過ぎない 이런 애를 동료로 만들면 앞으로 생활이 편할 것 같긴 한데 君だって そうじゃない 경찰한테 그만 쫓기고 私は なんだ君 意外と言いなりのいい子ちゃん タイプか 시킨 대로 말 잘 듣는 타입이구나 じゃあね サイさんによろしく 뭐 하려는 건가 コーヒーが飲めるなんて 누군가 했더니 유스케였어 次が 決まるまで いていいんだぞ 住み心地は良くねえだろうがな いえ 寮に戻ることにしました 어 뭐야 みんなと昨日一晩 話をして分かったんです 하루만 있다 가는거야? 俺は絵の世界に閉じこもっていたせいか 世間を 他人を知らなすぎたと 계속 자려나 했더니 아니구나 人間を描くなら もっと知らないといけない いろんな人と触れ合う必要があると思ったんです 그게 여기서 힘들다고? まずは寮に戻って身近な人たちと触れ合うことからやり直そうと 大したもんだよ 대단하구나 よく自分で気づけたな 大げさですよ またコーヒーをいただきに来ても 待ってるよ 彼も大変だったんですよね マスターと彼は親戚なんですか? なんつうか ただの知人だ 血は繋がってねえ 知人이야 立ち入った質問かもしれませんが なぜ彼を引き取ることに? 理由か 이유라 似てるからかね 昔の自分に お 아저씨 그런 이유가 있었어? 댄디 아저씨 それだけの理由で? 근데 쫓아낸다고 하는 거야 자꾸 世の中そんなもんさ 誰かが誰かを気にかけるってのは お前さんとこの師匠 元師匠 その人だって才能を盗むって以外に お前になんか思うとこがあったんだろうよ 俺も心の底からは憎めません 俺そろそろ 키울 때는 잘 해줬나 보지. 나, 本当にいいの? 에, 우치なんかにはもったいないぜ. 오, 그림 이따가 줘버렸네요. 寮で 俺だけが抱えているのも, 後期の目にさらされるのも嫌でしょうから, 何の変哲もない日常をほんの少し彩る. 母もきっと同じ選択をするはずです. そうか. じゃ、預かっといてやるよ。 고수고하셨습니다. 좋네. 여기다가 딱 걸어 주는 거. 맞다. 위층에 리세가 걸려 있는데.
일어났구나. 유스케는 그보다 배고프다. 유스케는 상관없고 배고파. 뜬금없이 너희들 먹성 안 좋구나. 그러고 보니 유스케가 없네. 일어났냐? 벌써 오후다. 그 녀석은 기숙사로 돌아간다더구나. 이 그림을 두고 떠났어. 신세진 보답이라나. 사유리로군요. 예의 바르군요. 팔지 마요. 팔지 마요 저. 아 이렇게 멋진 그림을 왜 팔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좋은 그림이야. 모델은 더할 나위 없는 미인이지만 표정도 좋아. 이런 그림을 보면 단골룩을 딱 반하지 않을까. 그나저나 이 그림을 봤던 기억이 아닌가. 작물은 아닌 게 이게 현실 세계의 그림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 옷갈아 입고 와라고 고양이 데리고 산책이라도 다녀와라. 현실 세계의 그림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따로 있는 거라서. 신세졌어. 개인 SNS네. 개인톡이네. 아무렇지 나서 미안해. 너무 푹 잠이 들었길래. 야 이거 이 대사가 참. 후일을 받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역시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했어. 사유리는 아저씨한테 맡겨졌어.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그림이지만 그게 바로 어머니가 그린 진짜야. 그거 손에 넣은 것만으로도 난 만족해. 너희 덕분이야. 감사하고 있어. 추신 역시 정글의 마지막은 죽이 진리야. 네가 먹었냐 마지막? 나나. 유스켄 돌아갔나? 뭐 그게 좋을지도 모르지. 또 왔네요. 괴로 채널 봤는데 말이야. 괴로단은 사치가는 절도단의 정보를 구한다고 써있더라. 잔챙이 같긴 하지만. 음식점만 노리는 절도단이 있다. 마음에 걸리는 게시글이 있던데. 형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다. 이대로 가다가 언젠가 살아나갈 수도 있다. 시비와 이상한 무리와 어울려 다닌 탓일까? 라는 거. 어울려 다닌다는 게 그 절도란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짓게 하는 척 일러라고. 아 이번엔 무슨 불량배드라고 엮일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어떡하지? 조사해보자. 근데 어떻게 조사하면 되지? 그래서 절도 현장에 포착하자라고.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그건 힘들어. 경찰한테 걸릴 테니까. 한밤중에 돌아다니다가 주인장한테 지키면 곤란하다고. 음식점을 상대로라. 누블랑을 노리게 하면 어때? 야 뭐라고? 이런 가게를 누가 노리겠어? 좋은 생각이라 생각했는데 위험한 녀석이래요 이거. 아니 저기 그 이 가게에다 네 어머니 그림 네가 걸어놨잖아. 곤란해. 그렇지? 실패당한 쫓겨날 테니까. 그러고 보니 사유리로 맡겨졌지. 그러고 보니 하고 이제서야 나오냐? 저기요. 그러고 보니 하면서 나오네. 예. 그 깜빡하면 어떡하냐? 그치만 도둑이 늘어나면 곤란한데 궤도단이나 하고 하면서 본보기를 한번 먹여주고 싶은데. 지금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겠군요. 왠지 다음 타겟이 될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보 모두가 공유한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그 잔일 같은 거죠. 솔직히 나 정말로 강해진 걸까? 실감이 나지 않아. 오늘 시간 있어? 라는데 그래 당연히 시간은 있지. 기다려봐. 공부는 잘 되니? 하고 아니 이 의사 선생님 여러 가지로 물어본다. 약도 개선했어. 공부든 뭐든 잘 될걸? 하고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구나. 5단계까지는 가야지 예방약이 나오는데 아직은 조금 멀어요. 은혜를 그렇게 진짜 웃긴다. 잠깐만요. 일요일날 가기 전에 일요일날 할 수 있는 것도 해놓고 가자. 일단 음료수 다 마셨나 샀나 체크해보고.
시부야에서 편의점. 매진이고 이것들은 다 다음 주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일요일이니까 안 나온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하 통로. 녹즙 한번 마시고. 돈이 많았는데 막 다 떨어진다 이제. 얼마 남았다. 온천에 온천 녹즙. 온천수로 만든 녹즙. 뭘 났냐? 상냥함이 오르네. 이 정도 하고 안을 만나러 갑시다. 아마 지하 통로가 아니지, 지하 쇼핑몰이 있을 거예요. 오, 옷이 좀 얇아졌는데. 봅시다.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만나자. 네네. 예, 저쪽에 오리가 있어. 언니랑 새끼야. 네. 도쿄는 신기해. 산도 많고 가게도 많고 공원도 있어서 오리도 있고 그게 신기해. 뭐든지 있어. 그렇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서 왠지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 왠지 알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본인 하기 나름이다. 왠지 알 것 같다 라고 맞장구 쳐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오호, 역시 걸즈 토크. 처음 여기 왔을 때 적응이 안 됐어. 어딜 가도 사람이 많고 다들 빨리 걷고 학교에서는 외국인 취급이었어. 그래서 머리를 곱게 염색할 때 고민도 했어. 근데 그런 때 시오가 그러더라고. 너 그림 진짜 못 그리냐고. 너무하네. 재밌네. 못 그려? 그림 못 그려? 못 그리는 거 아니야? 못 그리진 않지만 미술 성적은 D였어. 왜일까? 그래서 처음이었어. 천반이가 외모에 대한 게 아니었던 사람이. 친밀도가 하나도 안 올랐는데 방금? 그걸 계기로 친해져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어. 뭐 여튼 들어줬으면 하는 게 있어. 아노사. 지난번 특훈에서 어릴 때 봤던 만화 속 여자 궤도가 있었는데 그 뭔가 떠올랐어. 라고. 듣고 싶다. 별로 기대 안 되는데 무슨 얘기야? 라고. 듣고 싶다. 하자. 아노네. 히어로문에도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악역이 있잖아. 매번 히어로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노력하지. 그건 굴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 영상물의 악역을 보고 배우려고. 괜찮겠네. 이지선다. 그래서 나 액션 배우가 될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다. 배우는 방법이 틀렸다. 열심히 해봐. 그런 문제가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악역으로 소비될지도 모르잖아. 이걸 장래의 목표로 삼겠어. 또 하나도 안 오르네 이번에. 아리가토. 그래서 여기 느껴진다. 올라간 건 좋은데. 여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선택지는 다 아무것도 안 올라요. 4랭크. 액션 배역에 필요한 건 액션이겠지. 복근이 몇 개씩 생기면 될까? 소다. 헬스장. 관둔 게 좋지 않을까? 가이로 가이로. 관둔 게 좋지 않을까? 가했다가. 다음 건물 어쩌지?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냥 있냐라고 그 범죄자라고 얘기한 거 있었죠. 그 건물도 개심시키면 아키치도 입을 닫겠지라고. 그럴까? 그래서 모여서 인원해 보자라고. 오이. 네, 요시다라는 아저씨가 오늘도 연설을 한다던데 가보자는 거냐? 요시다 아저씨랑 좀 친해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컴이 안 생겼던가? 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아저씨는 컴이가 안 생겨도 리스트에 있네. 이분 리스트에 나오거든요, 아예. 대놓고 나는 컴이다라고 나오는데 연설하는 남자. 앞으로도 부르려나 그냥. 광장에 가봅시다. 밤에 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없지. 규동 알바 말고 없지. 규동 알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도록 혼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글로리 오브 페이크. 페이크 쉐이크 페이크 쉐이크 페이크 쉐이크. 페이크로군. 얘 노래 어땠어라고 하는데 아저씨랑 얘기해봅시다. 미나산. 차로 일그러진 세상에 그러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서운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요시다 토라노스케가 언젠가 정치 현장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요시다의 연설 스킬 말인데 네가 섀도랑 협상할 때 사용해보는 건 어때? 해가지고 얘랑 얘기하면은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다. 부탁해봐. 연설을 가르쳐달라고? 협상할 때 돈이 많이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을까? 정체가의 길을 걷고 싶어서요. 당신과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냥 그냥은 안 되지. 뭐 보고 듣고 배우면 되지 않을까? 유타카니 미에루 니혼 사카이 데스가 탁산 노 와카모노 와 온케오 우케테 이마센. 많은 젊은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고토와 나이 고쇼와 나이 타쿠아이 모 데키나이. 미래의 오니나우 하즈노 와카모노가 미래의 오에가케나이데 이르노데스. 나니 부츠카텐다요 쿠소가키.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와리노와 소치다로 지지. 옆에서 싸우고 있네. 그래와 이칸나. 예, 중재하죠. 냅두죠. 장소를 바꾸죠. 중재하죠라고 말하긴 할 것 같은데. 물론이다. 물론이지라고는 할 때 이거 어떻게 중재할 거야? 헨카와 야메나사이. 싸움은 하지 마십시오. 다이시타 이유도 나이노니 아라소이니 시테 도우스룬데스. 별것도 아닌 이유로 왜 싸운 겁니까? 제베가 관계나이다로. 오마에 리얼니 우르센다요. 네가 시끄러워 임마. 난다 그렇지. 그렇다면 안 싸우게 됐네요. 좋은 거 아니에요. 정계 진출하네요. 아니요. 미나산토 토모니 미라이오 스쿠리타이노데스. 밝은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선생님 붙댄나 무카츠쿠세. 재수없어. 재수없어. 다메 돌아가. 너니 에라소니 가다댄다. 한마디씩만 옆에서 막 끼어드는데. 나 뭐 다레가 오마에 난가 도센 사세르가. 마타 카네 초로 마카스노가. 마다 유겐쇼 바카니 쓰르노가. 또 돈을 횡령하려고 하는데 횡령했어요, 아씨? 코노 세지 한자이사가. 범죄자야, 아씨? 야, 마. 소레와 무카시노 무카시노 코토데.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있었던 일이긴 한가 보네, 진짜로. 아씨 왜 그랬어요? 야트 시마타나. 선거 방해군요. 화 안 내요? 당신 나쁜 사람이에요? 소 요부 히토 모 이루. 다메 토라 또 도나라레 토. 막장 토라라고 들으면 파니크 데 스쿤데 시마. 20년 라이 노 트라우마가 아테네. 20년 된 트라우마가 있어. 아직 몇 살이에요? 김이와 할아버지인가? 염색한 거예요, 머리? 가츠테 와타시와 국회의 기인다타. 유력 기인가 우시로다세노 크라모토 칠드렌 토유 부음니 노테 도센시탄다.
もう20年近く前のことだ。当時の私は浮ついていた。議員として、人間として未熟だった。더높으신분의밑에있었다는거죠。その未熟さから派手な連続スキャンダルを起こしてしまった。그럼횡령도날만다지연속스캔들을일으켰어라고。それがダメトラのトリプルプレイだ。トリプルプレイだ、ボジ。私的な旅行で大事な議会を欠席。これがワンアウト。ワンアウト。続いてなぜか多額の党費の使い込みが判明。で、ツーアウト。その釈明会見のはずが、有権者をバカと呼ぶ舌禍事件を起こして、スリーアウト。거의그냥매장인데。政治家失格の烙印を押されたんだ。君は議員になりたいと言ったが、私はこの通りの人間だ。이런인간인데자금횡령의실현까지어이없는경력의소유자다네하지만세상바꾸고싶다는신념은느껴진다연설이지금괴롭나에도움이될지모른다나믿고맡겨보자こんな私の指導を受けたいのか연설을잘할것같아서요신념있는것같아서요과거는상관없어요 신념있는것같아서요라고할까そう言ってくれるのは嬉しいが当選の見込みもないと言われる男だぞなぜ私なんだ이사람을당선시키는것도뭔가과제중에하나일것같은데기술에관심이있어요 이게진짜로 근데어뭐좀솔직하게말해주는것도어오히려낫지않을까싶기도하고당신기술이좋아요라고기술관심있어요演説のことか教えるほどのものとは演説で最も大切なのは自分を信じること자신을믿는거지もう一度信じてみるか自分をいや一本取られてしまったね君は不思議な子だなよしこんな私の演説術でいいなら君に伝授しようその代わり君には今後も手伝いを頼む取引と行こうじゃないかこれ成立이구나유시다와의거래가성립되었다이것도설마신문받나요뭐신문받을내용이있어 정치가가뒤에서지원해줬다면서막이러는거야설마 정치자금어디서자금어디서지원받았지뭐이런거 予告までして劇場型の犯罪を演出する高校生の君だけでできる代物とは思えない영화같은범죄를연출한게고등학생인네가할수있을리가없어大人の誰か例えば人心を動かす弁舌の持ち主そんな指導者でもいたんじゃない指導者らに있었던거냐そうなんでしょ、はあ、我は何時何時は我何時ここに新たなるちぎりを得たりちぎりはすなわち囚われを破らんとする反逆の翼なり我、太陽のペルソナの生誕に祝福の風を与え、自由へと至るさらなる力とならん。太陽神棒じゃね。서민파정치가。よし。国会議員の夢実現させようじゃないか。と少し話し込んでしまったか。바로안주네。今日はこの辺りにしておこう。チギロイ。では、また頼むよ。あ、지금배웅이없다는건가スキル안주네요。월요일。야。아、또왔네요。이거스토커가하나늘었네。미치겠네。컨디션은어때졸려뭐야밤에잠을제대로못잤어하지만솔직한답변이라좋아요즘인터뷰요청이많아서어떻게대답해야하나고민이었는데생각을자연스럽게말하는게좋겠지
사이킨 노아크 야츠. 편의점에서 지폐를 냈더니 젊은 직원이 외국 지폐는 안 받는데요 라고 하더군. 하지만 내가 아는 건 일본은행 직인이 찍힌 일본 지폐가 맞단 말이지. 설마 요즘 젊은이들은 천엔 지폐를 모르는 건가? 이런 녀석들이 앞으로 일본의 경제를 책임질 거라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하군. 돈 꺾여가지고. 아니 너희들은 괜찮을까? 혹시 모르니 테스트해보겠다. 우리가 천엔을 어떻게 알아요? 저기요. 지폐 발행은 일본은행에서 한다. 그럼 동전을 어디서 발행하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린이 은행이요. 아니 동전도 일본은행 아니야? 지폐가 일본은행인데 동전이 아니라고? 응? 뭐야 이거? 응? 아니 지폐랑 동전이 무슨 차이가? 아니야? 동전은 정부에서 발행한다. 왜? 지폐도 동전도 원래는 정부에서 만들었었어. 하지만 국가가 마음대로 돈을 만들어내자 경제에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그 이후 지폐 발행은 일본은행이 맡게 된 거지. 저거 쉽지 않아? 근데 쉽냐? 너희는 이게 쉽냐? 우리나라 어떤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여튼 경제에 대한 영향이 적은 잔돈은 여전히 정부가 만들고 있다. 바보한테 가게는 못 맡긴다 이거야. 정부가 바보란 얘기야 지금. 우리나라 어떤지도 한번 봐야겠네. 선생님, 메이드 아가씨. 니즈 마영이 전해달래. 학생회실로 와달라고. 부지실무신 거 들어왔으니까 수속을 부탁한대. 부지실무? 니즈 마? 왜 부르지? 귀찮다. 아무튼 빨리 가. 나중에 잔소리 듣는 건 나란 말이야. 선생님이 무슨 셔틀을 하고 있어요. 교장한테 예쁜을 맞고 있는지 뭔진 몰라도 왜 내가 학생 신부림이나 해야 하는지. 니지 말하면 너희를 따라다니는 녀석이지. 무슨 일이야? 나도 은행에서 다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방금 일본은행 골랐다가 틀리다고 했잖아요. 천재 탐정 반짝반짝 러브러브 하나같이 아키지편이냐? 반짝반짝하는데? 학생의 진로 가. 그냥 도서실 이렇게 가는 게 빠르기도 하고. 원래? 뭔가 좀 바뀌었다? 아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었네. 하긴 아직 아 뭐야 아닌데 반가운데? 이거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려나 봐요 지금. 네가 그 유명한 레니 회장한테 용건이 있는 것 같은데 얌전하게 보려고 학생의 남학생 머리 높은 고자세로 말하는 거야 이거. 들어가 봅시다. 早かったのね. 앉아. 1대1로 면담. 솔직히 물을게. 카모시다 선생, 그리고 마다라메, 카이토 사건의 진상을 教えてくれない? 答えられない? そうよね. 認めるわけないわよね. 아직 말도 안 꺼냈는데. 聞いてくれる? 이거 들어줄래? 도청했네. 아니 그럼 류지를 부르세요. 왜 날 부르고 지금? 大丈夫だよね。どういう意味かしら。 무슨 의미냐뇨. やっちまった。 恐喝なのか催眠なのか。どうやって自白まで追い込むの。 최면술이야 이런.
教えてもらえない？모른다알수없다범인한테물어봐こんなもの証拠にならないそう言いたいってわけね私はあなたたちが怪盗団だと思ってるうん、그러시겠지さっきの警察が聞いたらどう思うのかしらね근데경찰도우리가뭐했던증거가없잖아警察に直に見張られるのはまずい감시는당하겠지만お前の身だってどうなるか知れたもんじゃないぜ君が白状してくれたらここだけの話にしてもいい話してくれるよね묵비권생각할시간을줘묵비권묵비권과점점점무슨차이가있지묵비권それ認めているのと同じね어인정하는거나똑같다는데どうぞ待ちくれおお今どこ便所いつものとこで怪盗団の会議だあいごい녀석と말이그냥あのバカ다들려요相変わらず大きな声여전히목소리가크네でもちょうどよかったみんなにもこれ聞いてもらいたいのお仲間のところへ案内してくれるこうなった以上仕方ないか